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 방송. 다들 패널의 짱 제주원 뉴스다. 지난주 KCTV가 보도해낸 녹지 국제빙하 매각과 관련하여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동사업자인 JDC 문대림 이사장이 이치루건 서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문 이사장은 요호룩이 방송기자단 공동회견을 통하여 녹지 빙하과 국내 모 인사 간의 계약 정보에 대하여 서실 관계를 파악하고 일반 빙하노로의 운영 방안 등을 확인하였진 밝혔다. 녹지빙하는 국내 모 인사 신디 지분의 80%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처리하여 신디양 녹지빙한 건물에는 비수술 폐암 치료관, 여성암 치료 시설 등이 들어설 거란 고람수다. 녹지빙한 측이 지분의 20%를 냉긴 것과 관련하여는 매각한 빙한에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주변 호텔과 쇼핑몰 이용을 유도허전 하는 것 닮읍디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 증가에 놀란 제주에서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서 할 것 암된 고람수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요후루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랑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광고료 부담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도의 배달앱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쟁 고람수다. 경호국 성공적인 공공배달앱 모델인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광고비 무료의 중개수수료도 1%에 불과하되 넘어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주도강 제주도의회는 너문의 9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지역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나신 뒤 안적고장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 담수다. 내년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헌층 엄격하여진된 고람수다. 제주도는 너문덜 개정된 농지법이 공포됨에 돌랑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한한 투기 우려 지역이나 떤 지역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자면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진 하였다. 경호국 내년 5월부터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과정에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기재한 증명서류도 제출하여서 헌댕 고람수다. 너문덜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있는 1억 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현금 주인은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너문해 9월 사망한 걸로 확인되었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는 CCTV 등을 확보하여 냉장고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여 내 이치루건 서실을 밝혀내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여성이 사망하며 유족들이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냉장고를 정리하였은 뒤 현금의 출처는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범죄의 관련성은 의심 걸로 결론 내리왔다. 가족들은 이치루건 서실을 전혀 모르고 폐기물 업체 측에서도 단순히 수팽을 맞추기 위한 걸로 반해 비닐 소고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돌랑 유족 등 권리자 신들의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제주 지역의 일자리는 늘어나신디도 고용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곧는 걸 보난 지난 2011년부터 너문해 고장 10년간은 제주 지역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전국에서 진로 높았지는 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혁신도시 유치와 기업 이전 등으로 임금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었다. 경헌 뒤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 등 늦은 임금의 근로자 비중과 음식업과 숙박업곳 등 저부가 가치 업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질적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걸로 분석되었다. 내년에 체험으로 농민들 신디 지급할 농민수당 지급액이 혼맹당 4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제주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요호룩이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하연 혼맹당 서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신데요.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하는 전업농민 가운데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덩근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경영정부를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오다. 경헌 뒤 농민수당 지급액이 22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멍 막대헌 예산 확보강 떤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 담땡 고람시다. 이 돌길로 다니면 이 푸더지나 요 위에 좋은 길로 맹시맹 다니라이. 푸더지다는 떨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푸더지다는 넘어지다는 뜻 아닌가요? 푸더지다는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지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넘어지다는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떨어지다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푸더지다는 표준어 넘어지다에 해당합니다. 푸더지는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아이 푸더졌구나게 아이고 저 아이 넘어졌구나게 라든가 아니면 푸더져 우는 아이 땅 벌러졌진 하면 울지 아니에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 땅 깨졌다라고 하면 울지 않아 하는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윤지야, 자꾸 뛰어다니면 푸더지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돌길을 걸을 때에는 발이 차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주말로 맹심하라 푸더진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손녀가 마을손꾸러기인데 제주어로 마을손꾸러기를 뭐라고 하나요? 초라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럴 경우 제주 사람들은 당초라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라니 짓 하지 말라 그러면 말썽꾸러기임을 표현하는 표현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코로나19 허곡 대체 휴일 영향 등으로 2학기 학사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도내 학교의 2학기 학사 일정을 12월 이내로 마무리할 걸 권고하여나신 뒤 대체 공휴일이 3일 늘어나고 코로나19 상황 고장 겹쳐내 2학기 졸업강 수료식 일정을 내년 1월 후제로 조정하였잰 회입니다. 한라산 구상나무거지의 쇠퇴 원인이 젖은 태풍과 기후변화 때문이란 허는 조사 결과가 나왔잰 회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요자기 지난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한라산 구상나무 120개체의 나이테를 근거로 쇠퇴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에 돌림인 지난 2012년 볼라벵고 등 강한 태풍이 잇따르멍 한라산 동쪽과 남쪽의 구상나무 고사목이 센 보름에 상당수 실어진 걸로 조사되었진 했다. 경호고 고사목 63%가 봄과 여름 서시에 죽은 걸로 나타나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하였습니다. 고소리술 제조 명인인 김희숙 씨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김희숙 제주 수리님집 대표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1호 고소리술 보유자로 인정 예고헌 등 공고하고 헌돌 동안 의견을 수렴하였진 했습니다. 제주도는 김 대표가 고소리술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수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겨울이는 등 전승 의지가 높으되 넘엉 지정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정 오크다 페나들러십사에